서대문구 홍제 3구역 재개발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이미 2019년부터 인근 아파트에서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최근에는 주택가에서도 내외벽 갈라짐 현상 등이 발견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일왕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외벽은 동전이 들어갈 만큼의 금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갈라짐 현상은 건물 내부로 들어가도 마찬가지.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에서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갈라짐 현상과 빗물이 샌 흔적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택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해부터 비가 새면서 두 차례 개보수를 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비가 새 현재 이 방은 비어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누전의 우려 때문에 불도 켜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하에서 미신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정순 씨는 조심스레 바로 앞 홍제 3구역 공사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제가 그 기간이 휴가였는데 휴가 5일 동안 나와서 계속 물만 팠어요. 비가 많이 새서. 예.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사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도 모른 채 이게 왜 이러냐 하고 물만 퍼냈는데 다른 데도 또막 새는 데가 이렇게 안 새던 게 나오니까 의심은 가죠. 주민들은 건물 곳곳에 피해가 확인되면서 지난 2019년부터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구청은 시공사와 협의하도록 제안했지만 시공사 측은 일부 손쉬운 보수를 빼고는 차일피일 밀어왔다고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인정상 옆에서 큰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정상은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더니 2020년 후반부터는 아예 전화도 받지도 않고. 취재가 시작되고 얼마 후 시공사 측은 주민들을 찾아와 공사 초 조사했던 주택 상태와 비교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제 3구역은 지난 2018년 5월 착공해 지상 20층 아파트 18동, 총 1116세대 규모로 지어지며 1년 전에도 인근 아파트 단지와 공사 피해 갈등이 있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